요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기억을 걷다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참이 노래를 좋아하는데요. 이 기억을 걷다라는 노래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김범수님이 부르시는 엄청 부드럽고 섬세하게 부르시는 것 중에 그런 것 중에 한 곡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을 걷다. 많이도 웃었지 숨 쉬듯 내 곁에 있었지 편안했었고 친절했었지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취향이겠죠. 제가 이런 게왜 좋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범수님께서 그 워낙 발성이 좋으시다 보니까 내가 소리를 제대로 내겠다라고 하면은 엄청 좋은 소리가 나시거든요. 근데 지금처럼 그냥 정말 툴툴툴 편하게 그냥 다다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툭툭 털어버리듯이 그냥 말하듯 자연스럽게 부르실 때 나타나는 그 느낌들?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소리들이. 전 그게 참 좋더라고요. 쭉 들어보겠습니다. 늘 익숙한 말처럼 너무나 잘 아는 길처럼 향기로웠고 고요했었지. 이런 거 그때 우린 그랬었지 할때 나오는 이 하는 요 소리 요런 소리가 아까 전에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김범수님이 그냥 편하게 내시지만 계속 그이된 소리를 가져가는 이 느낌들이 되게 소리를 뭔가 안정적이게 느끼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울림 있게 해주는 그런 소리들을 사용을 하십니다. 그럼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. 갑자기 얇은 중음으로 확 올라가는데 여기에 컨트롤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겁이 나서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, 이 부분이. 여러분 이런 거 저는 이 노래 연습 많이 했었는데 이거 진짜 추천곡으로 저는 많이 추천하거든요. 왜냐면 진짜 어려우면서도 도움이 많이 돼요. 겁이 나서 묻어두었던 진짜 이게 도약이 어마어마해요. 중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좀 얇아지다가 거의 두성에 가까운 피치를 내야 되는 요 부분. 겁이 나서 아슬아슬하죠, 정말? 기억이 다시 말을 건다. 심지어 소리도 그렇게 커지면 안 돼요, 볼륨이. 그 다음 여기도 절제해서 Now say that I need again. 부드럽게. 눈부시게 아름답던 하지만 알맹이가 있는 눈부시게 아름답던 하면서 이렇게 탁 잡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별로 안 큰.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고급 테크닉입니다. 딱딱 소리를 잡으면서. 네가 다시 있어 부드럽게. 따뜻했던 가슴에 기억이 걷는다 나와의 너잠못 잤던 말들과 시리도록 미안한 말들만 잔잔하지만 성대에서 불나겠다고. 이렇게 잔잔하고 살살 부르는 느낌인데도 여러분 음색이 혹시 잘 들리시나요? 이 목소리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시리도록 미안한 말 이게 아니라 시리도록 하면서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진짜 진하게 잘 들리는 김범수님 특유의 맴돌고 또 맴돌다가 다 잃는다 I know, I know 이렇게 가성적인 소리를 내도
엄청 잘 들리죠. 아, 그리고 기타 너무 잘 치십니다. 기타가 이분이 아마 그 유명하신 그 분이실 거예요. 유명하신 분이십니다. 이분이 아마 박주원님이신가? 네.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내시죠? 넌 내 곁에 있다. Say that I need again. 눈부시게 아름답던 날들. 네가 있어 따뜻했던 가슴에 기억이 아까보다 훨씬 더 소리 내시긴 하지만 계속 참고 있죠. 막 확 터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딱 잡고 있는.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. 이거 여러분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그래도 음도 높은데 이렇게 소리를 컨트롤한다는 게 고음에서 볼륨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라면 성량이 큰 건 뭐 좋고 나쁜 게 아닌가요? 그게 아니에요. 고음에서 볼륨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대단한 거. 고음에서 볼륨이 안 커지고 고음의 퀄리티 있는 소리를 낼 줄 아는 건 되게 대단한 거고 또 노래마다 이제 세게 내야 되는 건 세게 내야 되죠. 참 못 났던 날들과 시리도록 미안했던 말들만 아 이런 거 맴돌 다가 다 잊은다. I know. 절제할 때는 목이 좀 조여지면 나쁜 건가요? 약간 조여지죠. 사실 이렇게 절제해 부를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목이 좀 조여집니다. 근데 이 조여지는 게 약간 조여지면서 이렇게 오히려 그 아 이렇게 조여지지만 그 애절한 느낌을 주는 거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조여져서 아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그렇잖아요. 그래서 네. 참 그 적절하게 듣기 좋게 기억을 걷는다. 다시나 제가 이 영상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워낙 김범수님이 진짜 세게 지르시고 고음 막 그야말 기교 막 장난 아니게 하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고 그런 게 되게 많지만 이렇게 절제해서 부르시는 되게 편하게 풀어 부르다가 고음으로 가도 엄청 큰 볼륨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어쿠스틱하게 기타 한 대로만 하는 것처럼 되게 절제해서 부르시는 거에 김범수님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김범수님의 그 또 다른 면 이런 새로운 느낌을 다른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일부러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. 뭐 별거 한 건 없지만 분석을 어쨌든 주 포인트는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다가 아주 부드럽게 고음 중음을 갔다가 중음 고음을 갔다가 2절에서는 좀 더 세게 표현하지만 역시나 그게 굉장히 잡고 하는 그런 느낌들 요런 절제 고음을 열심히 연습하면은 또 좋습니다.